네, 10분 안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오늘 뭐 시장은 파란불이었지만 우리 골든타임 종목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표가를 터치한 종목이 탄생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가고 있죠. SH에너지화학이 지금 목표가를 또 멋지게 달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는데 2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매니저님? 일단은 목표가를 돌파를 일단 한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섹터가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제가 좀 빠진다라고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장 빠질 때에도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이쪽 섹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SS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가 제가 이때 당시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당시 이제 추천드리고 당일날에 이제 시간에 해서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300원대 목표가 터치하면 어떠지 이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재차 1300원대로 오늘자 기준에서 돌파를 강하게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자 기준에서는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이제 기인을 해서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불확실성 이 강한 그런 장세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1300원대 오늘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H 에너지화학 6.23%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도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무려 37% 넘는 수익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또 하고 있는 종목이죠. 앞서서 저희가 구초일스 코너에서도 이 종목은 또 앞으로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매니저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제 흑연 관련된 이슈로서 말씀드리면서도 네. 이제 목표가 저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이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 더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시기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포스코 그룹 쪽도 2차 전지 쪽으로 예, 일단은 사업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평가 관련된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저렴한 상태. 예, 그래서 이런 유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장 시장에서도 강했던 이유가 이게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양호한 상태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도 또 저렴한 상태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까지의 시세도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매수 접근도 가능한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가 레벨업이 또 가능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또 저희가 공략주를 알아봐야겠죠. 오늘 꽂힌 섹터 어떤 건지 섹터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료에 꽂히셨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겠다 하면서 원자재를 또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사료에 꽂히셨어요. 네. 일단 뭐 사료주들 네. 같은 경우 오늘 장에 좀 강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오늘 시장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사료주 쪽이 흐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건데 네. 이렇게 빠지는 장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강세 흐름이 일단 이어졌습니다. 사료주 쪽은 지금 이슈들을 몇 개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이슈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 충칭시의 양쯔강 구간인데 네. 이 보면은 전부 다 메말라 있죠. 지금 중국 쪽에서 가뭄이 심각한 상태로 현재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우가 내렸죠. 네, 폭우가 내리고 있고 미국의 남서부 지역도 굉장히 좀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빼고 지금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가뭄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런 가뭄으로 통해가지고 가뭄 때문에 전력 공급, 그러니까 수력 자원으로 굉장히 좀 에너지 자원이 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런 수력 자원이 이제 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댐에서 방류되는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전력 공급에 심각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장이 멈춰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세계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만큼 이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근데 여기 생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해서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되었고 또 남서부 지역에서는 이제 뭐 스탄성 그리고 충칭시 뭐 이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현재 물과 전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공장 가동도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모멘텀들이
지금 현재 관련된 기업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테마주 위주죠. 물론 이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주나 농업주 쪽으로 해서 가뭄 관련된 이슈로서 움직임 주고 있는데 일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위태위태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도 라인강 이슈가 되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시게 되면 그렇죠. 라인강 같은 경우도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류가 아니라 거의 상류 부분입니다. 중상류 부근에서 지금 라인강이 메말라 있고 라인강을 통해서 지금 독일 쪽에서는 물동량 대부분 4분의 1 수준을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물동량이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화물 운송이라든가 농업 생산이라든가 전력 발전이라든가 경제 발전 전반에서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가지고 유럽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물동량이 굉장히 좀 크게 줄어들었고 천연가스가 이번에 러시아에서 공포를 했었죠. 4분의 1 수준으로 더 낮출 것이다. 60%가량 더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최근에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도 꾸준히 밀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사료주에 꽂히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처방해 주실지 두 가지 종목 중에 저희가 첫 번째 먼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략 재볼 오늘의 종목은 CJ제일제당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일단 사료주 중에서도 이제 그냥 뭐 이건 섹터로서 테마로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적인 모멘텀,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기업적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종목인데 제 내용 좀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CJ그룹 계열사에서 국내 최대의 종합식품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식품주들도 이런 시장 조정 구간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사료주 플러스 식품주를 같이 테마로 갖고 있는 게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그래서 동물 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CJ제일제당이고요. 최근에 이제 K푸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비비고라든가 이런 것들 미국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런 K푸드 쪽으로 해서 해외 사업이 호조를 띠고 있고 분기 이번에 처음 매출로서는 7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거의 8조 원 가까이 육박을 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한 매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북미 쪽에서 흥행을 하고 있는 이 냉동식품과 관련해가지고 기업인 이 슈안스를 통해가지고 이제 광고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쪽에서 이제 CJ 쪽에 법인과 통합을 한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료주 이슈로서 CJ제일제당 이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뭐 주가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매니저님? 일단은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서도 일단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기준에서 마이너스 0.8%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코스닥 기준에서 마이너스 0.2%대 가까이 빠졌는데 이런 유의 종목도 잘 버텨주고 있죠. 주요 추세 구간 때는 이미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점진적으로 44만 원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4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을 첫 번째 종목으로 처방해 주셨습니다. 44만 원 기대를 해보겠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공략주는 한탑 가져오셨습니다. CJ 제일제당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좀 급등한 종목이네요, 매니저님. 네, 오늘 좀 급등한 종목도 하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구간이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던 것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료 사업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국 가뭄에 의해 가지고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모멘텀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료 외에도 밀 재분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밀 가격도 올린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도 한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한탑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탑도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가 기준에서는 2,65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자 기준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580원대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내일장 기준이나 또는 3거래일 이내로 강하게 2,600원대를 한 번 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렴한 자리인 만큼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CJ 제일제당과 한탑까지 또 황금 수익을 안겨줄 종목들 알아봤고요. 우리 김성현 매니저는 또 밴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서 김성현이라고 검색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황금전략 그리고 골든타임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